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올해 치러질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전국 최초로 디지털 플랫폼 선대위를 조직해 사이버 공간에서 대선 승리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이현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디지털 플랫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알리며 메타버스를 활용한 대선 홍보 전략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도당은 이명수 위원장과 이창수 천안병 당협위원장, 이호진 충남 디지털 플랫폼 선거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디지털 플랫폼 선대위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 대변인 윤택한과 대변인 정교환 캐릭터를 소개하면서 이들로 하여금 온라인상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의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국민의 요구를 담아내 쌍방이 소통하는 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충남 도당은 도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정권교체 얘기를 앞서 열어나가고자 오늘 여러분께 디지털 플랫폼 선대위를 출범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처럼 소위 언택 시대, 비대면 시대에는 사이버 공간을 지배해야 선제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선대위를 먼저 출범을 시켜서 창의적인 대선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가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이번 디지털 플랫폼 선대위 발족을 통해 유튜브 공식 채널과 틱톡 및 아프리카 TV 등에서 라이브 방송을 운영하고 도민 누구나 쉽게 실행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디지털 선거전에서 압승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2021년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천안시 의회는 30주년을 맞이하며 앞으로의 30년을 향해 묵직한 걸음을 이어나가겠다고 새롭게 의지를 다졌습니다. 천안시 의회는 그때의 다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2022년 이민년 새해를 맞습니다. 새로운 열정으로 시민 여러분의 마음에 보답하는 한 해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천안의 밝은 미래를 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에 보내주신 지지와 따뜻한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